이거 봐, 거래소가 제2의 금량도 막는다라고 얘기하고 그죠? 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전처럼 말씀드렸지만 지수 편입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거다. 사채라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자금 조달. 계획에서 분명히 자금 조달이 안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투자를 받거나, 이거는 주주가 되겠죠. 주주.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이미 받은 주식을 갖다 거래를 하니까. 그 다음에, 대출을 받거나. 이 선택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본을 얘기하고, 이거는 은행, 대출. 이거를 타인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뭐, 은행 외에 무슨 뭐 개인 투자조합,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있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건전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때 은행부터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유상증자를 받거나 개인투자조합한테 맡겠다는 얘기는 뭔가를 갖다가 돌려줘야 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를 갖다 돌려줘야 되겠다. 왜냐면은 정상적인 회사들은 유상증자 받거나 개인투자조합을 갖다가 들어와서 전환사채 끌고 오질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주주가치가 희석되거든. 주주가치가 희석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대주주 얘들도 나이 경영권이 떨어진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가치 희석되는 것 갖다가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가는 건 무조건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중하게 되면 시총은 높아지는 건가요? 유중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할인을 합니다. 자본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 무상감자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전부 다 시총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본이 들어. 시총은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그 비율이 있어요. 이게 공식이 있는데 아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여튼, 유상증자 이렇게 있으면, 유상증자 하는 거에서, 수량, 그 다음에, 금액, 뭐, 어떻게 나누기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델타 테크? 이거는, 뭐, 저 사는 게 바보지, 뭐. 저 아직도 저거 보고 뭐, 초전도체가 뭐, 인생을 바꾼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자기 인생 바뀌고 있어요, 지금. 가난해지고 있는 거 자기 혼자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타깝죠? 그래도 오늘 뭐, 한8% 올랐다고 또 좋아할 거야, 명절 선물 받았다고. 전형적으로 고점에서 자기 회사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자본 만들고, 그 자본을 이용해서 자회사에게 몰아주는. 왜냐면 얘들은 그냥 여기서, 여기 자사주 팔고, 여기 다시 자사주 사면 돼, 여기 올 때. 왜냐면 얘들은 여기 올거 알고 있거든. 올거 안다니까? 이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에 600억이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뭐 100만 주 판다고 칩시다, 그죠? 100만 주 팔아가지고 600억 만들었으면 여기 아래에서는 얼마 하면 돼? 100만 주 만드는데 60억이면 돼.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 왔을 뿐인데 나의 지분 가치는 10배가 늘어날 수 있다니까요. 자사주 가치 10배 늘릴 수 있어. 이렇게 맨날 하는 애들이 누구였냐면 빅텍이에요, 빅텍. 거짓말 같으면 공시 한번 찾아보세요. 빅텍은 주기적으로 자기 회사 자사주를 저점에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팅 나올 때마다 김정은이 획 쐈다 이럴 때마다 자사주 팔아요. 그리고 다시 사고 다시 팔고 다시 팔고 계속 이거 합니다. 최대주주가 100% 참여하는 유주는 괜찮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 아니겠죠. 최대주주가 100% 참여하는 유주도 안 괜찮죠. 유상증자를 하거나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 파이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파이가. 내가 먹어야 될 파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눠 먹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분이. 최대주주가 근데 100% 참여하는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괜찮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냐면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너리스크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볼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갖다가 뭐 최대주주가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팔겠다는 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이렇게 뭐 주가의 흐름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닌 거고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향후의 주가의 가치에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유상증자 자체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빌린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다르죠. 유상증자라는 거는 어쨌든 자본을 갖다가 증대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데 100% 주주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쨌든 회사에 돈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이 가는 겁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모든 행위는 무증 빼고 무증도 좋지 않아요. 무증은 좋은 케이스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증한다는 거는 그냥 주가 쪼개기 위해서 주가로 장난질 하겠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회사도 피해야 됩니다. 뭔 주주들을 위한 무증 헛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주주들을 위한 무증을 하려면은 무증을 하지 않고 배당을 하는 게 맞아요. 배당을. 배당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계정 자체가 다르긴 해도 여기서 빼와가지고 주주한테 환원하겠다면서 유통주식 수량을 늘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증을 결국 하겠다는 얘기는 1만원짜리가 3천원짜리로 쪼개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누기 3으로 한다고 얘기하면은 무증을 두 주 둔다고 하면은 3,300원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원짜리일 때 적은 수량이 있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적겠어요. 3천원이고 많은 수량이 있을 때 개미들이 더 많이 붙겠어요. 당연히 이게 맞겠죠. 그 미친 애들 널뛰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주가 관리를 하는 애들 중에 정상인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에이스 침대 하나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품절주. 품절주라서 유통이 안 되는 회사들. 그래서 유통이 안 돼가지고 주가가 안 움직이는 회사들. 이런 회사. 자사주 메이커하고 소각하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기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없죠. 돈이 없으니까.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귀찮게 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주주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주 니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폐쇄하고 우리끼리 할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스템도 똑같은 거죠. 야 이것들 옆에서 오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더 이상 못 보겠다. 야 그냥 나 문 닫고 다시 니들 그때 우리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받은 돈 다시 돌려줄게. 그리고 니들 다시 관여하지 마. 나 개미 니들이랑 상장 못 하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주식은 공부를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정도의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도의 수준? 요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선택지가 되게 좁아지는 게 아니라 많아져요. 새로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 출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잘못된 공부했던 사람들은 더 심한 거죠, 그게. 왜냐면 내가 아는 지식 자체가 원래 베이스가 되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근간이 되면 안 되는 종목들이 그런 지식인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바라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뭐 차트 봤는데 뭐 며칠 선이 맞더라, 뭐 몇 일 선이 맞는데 뭐 저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은 하등 쓸모가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대머리 아저씨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나팔 불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 이 라인이 제가 에코프로를 추천했던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그러면은 가격이 이쪽 아래 4만원대 아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4만원대 아래에. 어디 있는지도 안 보여. 어디 있는지도 안 보여, 진짜. 하여튼 뭐 여기 있고, LNF 볼까요, LNF? LNF도 보면 이쪽 아래 있잖아. 그죠? 요 노란 박스 있는 데가 추천을 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까지 올라왔어. 이걸 어떻게 추천을 해? 지금도 고평가입니다. 지금도 고평가야. 지금도 고평가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 이거 주가 갔으면 고평가 아니잖아. 네가 틀렸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펌핑당해서 올라간 거예요. 펌핑당해서 올라간 거라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여기서 익절하고 여기 아예 안 건드리잖아요. 여기 펌핑당해서 떨어지는 게 언젠지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안 했으면 아무 결과 없는 건데. 에코프로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 여기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물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40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 분명해요 이거는. 왜냐?
삼성 SDI 발 매출이 발생을 했으니까, 요 구간에는. 근데 이 매출은 이때는 적정가였어. 왜냐면 이대로 에코프로가 삼성 SDI나 대형에다가 납품을 할 거라는 가정 하에서 진행이 된 거니까. 근데 지금 얘기가 다르죠. 리튬 가격 폭락됐고, 그 다음에 삼성 SDI나 애들 테슬라나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얘기하죠. 그럼 얘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죽었다고 복창해야 되는 거라고요. 퇴직연금 밀어넣은 사람들 퇴직 이제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대머리 아저씨 얘기한 건데, 대머리 아저씨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펌핑으로 간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지 마세요. 펌핑에 물리면 답도 없습니다. 이거 뭐 제가 좀 이렇게 좀 투자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이거 얼마 적정가를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이거를 7만 원 잡았어. 7만 원 적정가 7만 원. 근데 저랑 비슷하죠? 그죠? 저 4만 원 이상에서부터는 아예 하지도 않았잖아요. 적정가 7만 원 맞습니다. 적정가 7만 원 맞아요. 캐시플로우 자체가 이 가격대를 형성을 유지를 못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상장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카카오처럼. 에코프로 지금 관련된 자회사 몇 개 상장했죠? 에코프로비엠, 에코 뭐 어쩌는 거. 그다음 뭐 지금 또 에코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카카오랑 똑같죠. 카카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개작살 났죠? 7만 원 감담입니다. 7만 원 가. 금량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처음부터가 그거 안 좋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금량에서 나온 아저씨가 그 안 좋게 했고, 그냥 맞아봐야 알아요. 맞아봐야지. 지금은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도록 만든 매체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왜 베르테르 효과나 이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타인을 따라하거나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그리고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거 있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아마 맥거핀 효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를 봐야 되는데, 주변을 갖다가 너무 과대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그죠? 우리 본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량을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금량이라는 회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 금량을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얘들이 뭐 2070이었나 했던 뭐 그 배터리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 요거는 쏙 빠졌죠. 쏙 빠지고 갑자기 광산 산다고 얘기 나오잖아. 광산 산다고. 광산 리튬업 한다고. 본질은 2차 전지 리튬 전지를 한다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광산에 다 휩쓸려 있는 거라니까. 이게 다 거품이지 뭐. 광산 지금 살 수 있어요. 돈 들어왔나? 오늘 뭐 돈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이거 봐. 거래소가 제2의 금량도 막는다라고 얘기하고 그죠?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전처럼 말씀드렸지만 지수 편입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거다. 거래량 많고 시총 높고 그 다음에 관심 많이 받으면 코스피 200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3천당 제약이나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나 뭐 이상한 회사들 RF 뭐 HD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다. 걷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CJ, CGV 이런 것들 걷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딱 금량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뭐 하겠다 벌려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개짱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야, 아작나는 거라니까. 유광지 회장님 추석 명절 선물 감사합니다. 정신 나갔죠, 이런 것들은. 아니 지금 금량이 19만 4천원에서 지금 12만 3천원까지 떨어졌으면 단가가 얼마야 이게. 지금 저기 물려있는 사람들 숨도 못 쉬겠구만. 거의 39% 마이너스인데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간다니까. 근데 아싸 끝났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저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저런 거 하지 않아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주말에 뭐 또 심심하면은 제가 한번 방송 중간에 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